반갑습니다. 128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중심에 X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심에 X축이 있다. X축에 있다는 것은 그렇지. 좌표 중에서 Y좌표가 0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좌표는 모르니까 스몰 A로 잡을까, 우리 친구들. 이런 중심에 X좌표 있고, 이런 원이 있어. 두 점, 마이너스 1,2와 0,1이 이 원 2에 있는 점이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차근차근 하자. 첫 번째, 반지름은 그렇지. 중심과 점사의 거리가 같은 거죠. 중심과 점사의 거리가 같은 거. 그래, 안 그래? 그럼 보겠습니다. A제곱, 루트 생략할게.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렇지.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두 점 차이. 루트가 있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길게요. 그럼 A제곱, A제곱 사라지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는 2A 플러스 1이 나오고 4가 나오니까 2A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4가 나오네. 바로 A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가 되겠어. 어머나, A는 마이너스 2가 돼. 오케이? 그럼 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이거 2의 제곱, 그렇지, 1의 제곱. 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가 되겠네, 반지름은. 두 점 차의 거리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끝났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다음에 y의 제곱 0이니까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겠지. 반지름 루트 5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어. 항상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 더 체감적으로 낮아지겠죠, 난이도가. 그렇죠? 그건 기본 문제고, 친구들. 포인트는 중심의 x축이 있으니까 중심의 y 좌표가 0이라는 거. 그게 포인트겠다. 예.